적은 시민병들이랑 원주민들이 있어요. 행복을 위해 음악학교 정도 지읍시다. 여기 짓고 스페인 날려버립니다. 갑시다. 드디어 돈이 들어왔어요. 엄청나군요. 유럽으로 가고 우리 이제 전열함에서 뽑으면 되거든요. 전열함 뽑읍시다. 제도 끼함도 하나 뽑을까. 이 두 개 정도면 뭐 다 해먹겠죠. 해적왕이 또 나왔대요. 해적이 또 생겼나 본데. 계속 전진해 봅시다. 그리고 동인도 제도에 왔죠. 무역을 계속해야 살 수가 있어요. 다음 단 수입이 엄청날 겁니다. 본토가 봉쇄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, 그래서 대병력이 지금 유럽으로 오고 있습니다. 버텨봅시다. 탐탐. 프랑스군이 왔어. 해보자 이거지. 난 숫자가 많은데 넌 없고. 우리가 망하는 쪽이죠. 시가전을 할 수 없나? 시가전은 못하는 건데. 바로 싸웁시다. 저기 앞에 있네요. 숲에서 한번 싸워봅시다. 우리가 닫는다 정지. 이런 기병 되잖아.
그럴 수가. 이 병력을 좀 뽑아서 전도를 날려버려야겠어요. 기병이 좀 무서운데. 외인부대를 좀 뽑읍시다. 전열함을 더 생산합시다. 오래 걸리네. 이 방어할 수 있어요. 선거가 이루어졌군요. 원래 하던 사람은 또 축출당했어요. 함대가 도착했습니다. 유럽에 전열함이 도착했다 이 말이야. 스웨덴은 다 뒤졌다. 이쯤에서 약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돈은 그럼 어디 쓰나 한번 봅시다. 본토에 지금 좀 방어가 필요하니까 플로트 하나 뽑고 병력을 많이 뽑읍시다. 그냥 브리그 하나 뽑고 여기 병력 회복하고 네 이렇게 합시다. 다 왔습니다. 드디어 이놈들 뭐 없네. 바로 치고 들어갑시다. 행복해 거절했군. 3턴이면 좀 긴데 추가 병력 올 수 있으니까 이건 바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갑시다. 우리 병력은 뭐 심플하죠. 적들은 이제 시가전을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쏴봅시다. 시가전을 안 하네요 멍청한 녀석들. 자 날립니다. 저건 시민병들이랑 원주민들이 있어요.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좁혀서 시민병부터 괴멸 시켜봅시다.
도망가요. 나 도망가 안 보면 좋았어. 적을 다 털었군요. 열을 멈췄고. 프랑스 함대가 움직이는데 뭐라 하려는가. 뭐 한판부터 보자 이건가.